안녕하십니까. 술태생활입니다. 오늘은 2023년 7월 21일 금요일 오전입니다. 저희 교회에 VBS 때 마지막 날 카니발을 하게 되는데, 그날 아이들에게 한국식 핫도그를 한번 해줄까 하는데, 문제는 그 튀김 그릇이 없습니다. 그 하루 뭐 하자고 비싼 그 핫도그 전용 튀김 그릇을 사기는 그렇고 해서 한번 제가 오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만드는 영상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튀김 그릇이 아니라 보통 식당에서 쓰는 뭐 바트라고 하는 음식을 담아 놓을 때 쓰는 건데, 이거를 튀김 그릇으로 사용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쇠에다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달 건데, 제가 나무에다가 한번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핫도그를 이렇게 지금 걸으려고 하는데, 제가 요거 테스트로 좀 몇 개 잘라서 해봤는데, 그래도 뭐 하루 정도 사용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 철근은 무거운 짐들을 홀드할 때 묶는 철근입니다. 이거는 보통 이제 사용하게 되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다 버리는 건데, 제가 이거 버리는 거를 조금 얻어왔습니다. 그래서 이거 얻어온 걸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 건데, 한번 만드는 방법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. 처음에 요 끝에서 여기 길이는 1인치 정도 하는 게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짧게도 만들어 보고 길게도 만들어 봤는데, 여기서 1인치 정도 하시고, 이게 쇠가 강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딱 구부리면 펴지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한 번에 정확히 딱 구부리고, 이런 식으로 구리고, 또 이런 식으로 먼저 구부린 다음에 여기서도 또 1인치, 요 간격도 1인치. 제가 해보니까 1인치가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. 1인치 구부리고, 이 먼저 만들어 놓은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또 꺾은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꺾으시면 되고요. 그리고 마지막에는 꺾은 다음에 이렇게 두 번만 접어주게 되면 이렇게 금방 부러집니다.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하나가 나왔는데, 이거를 계속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려고 합니다.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또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. 예, 필요한 만큼 파트가 다 만들어졌습니다. 이제 이 쇠판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제가 지금 몇 개를 달아봤는데 괜찮게 잘 달리는 것 같습니다.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드릴 빗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 놓으시고요.
이 못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쇠에다가 박는 그런 못인데, 요거로 박으시면 아주 잘 박히고 빠지지도 않습니다. 요거 박으실 때는 약간 텐션을 준 상태에서 약간 왼쪽으로 밀어가지고 미리 뚫어놓은 나사 구멍에다가 맞춰서 박으시면 되고요. 이것도 왼쪽으로 살짝 밀어서 이게 살짝 밀어야 나중에 이게 너무 헐거우면 이게 그냥 빠져버리니까 이게 살짝 이렇게 밀어서 텐션을 준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이게 빠지지가 않습니다. 이 위에 여기 구멍을 살짝 뚫어놨습니다. 그이 철하고 이 바트하고 딱 눌릴 수 있게 구멍을 한번 뚫어주겠습니다. 예, 지금 바트를 이용해서 핫도그 튀김 그릇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핫도그라고 했을 때 위에서 이런 식으로 껴서 홀드가 되게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예, 이런 식으로 하면 튀김 그릇, 핫도그 튀김 그릇 뭐 자주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행사 때마다 한 번씩 사용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아이들을 위한 K 핫도그를 만들 때 필요한 그 튀김 용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예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도 복 되시고 좋으신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